진짜요? 네. 짱구는 못 말려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세요? 네, 알아요. 네, 거기서 영감을 얻었어요. 그렇군요. 네, 칼코마니처럼 똑같죠? 이 씨의 복귀작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. 사실 10년이라고 해도 저는 이제 잘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첫 촬영 들어가기 전날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. 갑자기 심장이 막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. 약간 근데 그 떨림이 기분 좋은 설레임? 그러니까 약간 흥분되는 그런 게 있어서. 가장 크게 응원해 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. 나가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겠다고 다짐을 그게, 받고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번 드라마에서 고소영 씨는 돈 없고 복 없고 사랑까지 없는 대한민국 보통주부 신재봉 역할을 맡았는데요. 그렇게 싫어? 돈, 복, 사랑 중에 나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될 것 같다.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없어요. 고르면. 없어요.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랑일 것 같아요. 사랑이 없다면 그 나머지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두 가지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. 윤상현 씨는 만약에 세 가지 중에 굳이 하나 뭐 하나 빼자면 어떤 거 하나를 빼라고요? 돈을 뺄 거예요. 제가. 네. 돈이 그렇게 뭐 살면서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 저는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저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. 하나를 빼지 않고 하나만 가진다면 하나만 가진다면 복 복 안에 사랑과 돈이 다 있어요. 말 되나요? 대답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? 만약에 셋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? 복. 천연도 복이 많으면 그 안에 사랑과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크게 일조를 한 거는 고소영 씨와 연기를 하게 될 수 있어요. 언제 한번 합니까? 고소영 씨하고. 그럼 은희는 누가 해요? 그래서 조효정 씨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효정 씨가 그때 난 베이비시터를 봤는데 너무 섬뜩하게 연기를 또 잘하셔서 야 이게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하게 됐죠. 봉구는 누가 하지? 봉구는 누가 하지? 누가 하지? 하다가 보니까 성준이가 됐더라고요. 네. 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? 되게 불편했어요. 아니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불편했어요? 키가 너무 커 갖고. 아 맞아요. 이 친구 때문에 전 또 깔아야 돼요. 신발에다 불편하게.